네, 반갑습니다. 8월 2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초청 강연회가 있는데, 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요. 강연회 시간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쭉 이어서 하는데, 첫 번째는 기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랄까 이제 시황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종목을 또한 개를 말씀드리고, 뭐 여기에 오셔서 또 가족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요번에 또 동부증권에서 초청 강연인 만큼 본인들이 이벤트를 또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해지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 가능하시고요.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강연회 할 때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뭐 이렇게 나누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가 이제 그 동부증권 지하 1층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요 앞쪽에 앉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또 초청 강연회인 만큼 뭐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홍보를 안 하고 제 유튜브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널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오시면 좋죠. 자, 그리고 사칭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자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라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친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 옆에 걸또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카페가 링크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그리고 시청도 많이 해주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시 50분입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0.1%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0.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비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뭐랄까요,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만큼 좀 많이 흔들리기도 흔들렸고,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봤을 때뭐 이상한 개별주 빼고 뭐 2000개면 거기서 오늘 같은 경우 1400개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안 좋은 시장이었고, 거기서 또 보합이 또한 140개 돼요.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올랐다고 하는 게 이제 500개가 좀채안 되는데,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죠. 오른 종목은 그래도 많이 올랐죠. 700개 정도 올랐죠. 700개. 이게 2137개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랄까, 이제, 분위기를 타서 꾸준히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아시아 증시가 올랐는데 비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올릴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이 주식을 상승시킬 때의 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힘이 바로 거래량이 되는 거고, 이 거래량이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에서 누군가는 돈을 투자를 해서 유입이 돼줘야지만 상승을 붙여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차익 매물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좀볼수 있고, 거기에 뭐첫 번째를 같이 보시면, 일단은 오늘 미국 장에서 거의 키워드가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트럼프 얘기예요. 트럼프.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경제. 그세 번째 키워드가 경기 부양. 그럼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제롬 파월. 자, 이런 키워드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에서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제롬 파월 의장, 너는 뭐 하느냐? 왜 반대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함께 써줘야 되고, 거기에 직접적인 돈에 대한 가치를 낮춰줘야지만 우리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화답하면서 미국장이 올랐었죠. 결국에는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라는 정책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하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금리 인하 정책을 쓸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에게 푸시라는 거죠. 경기 부양 써라. 경기 부양 해라. 거기에 금리나 빨리 해라. 이 말입니다. 9월 달에는 놓치지 말고 9월 달에 꼭 해. 알겠지? 언제? 자, 요거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언제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때, 경기 부양 해라. 9월 17일, 18일, 이때 꼭 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결국에는 이런 미국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새롭게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었고, 원래 시장에 깔려 있는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뭐랄까, 시장이 여기서 바바바박 넘어간다. 그럼 어렵죠. 이제는 이런 저항과 지지 포인트에서 지지와 저항이 부딪힐 때, 그때 뭔가에 대한 이슈가 호재 모멘텀이 생기든지, 아니면 악재 모멘텀이 있어줘야지만 돌파가 가능하든지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지지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강해져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 포인트도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에 알려진 재료들만으로는 상단을 뚫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뭔가가 실현이 돼줘야 되고, 그런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야지만 돌파 가능하고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중국. 중국과의 무역 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줘야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금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다 아직까지 기대감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도 그 말이었고, 아래도 그 말이었고, 계속적으로 트럼프 경기 부양, 금리, 중국 계속 그거를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해보고, 어제도 그 얘기로 좋게 해석을 하고, 오늘은 그 얘기를 나쁘게 해석하고, 아랫께는 그 얘기를 또 좋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저거들 입에 맞춰가면서 그냥 이걸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올랐대, 내일 이것 때문에 빠졌대, 계속 똑같은 내용을.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 오늘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실망감이 좀 나타났다 봐야 돼요. 외국인들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갑작스럽게 바바바바박 올라갈 수 있을까? 호재가 있어요? 되물어봐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호재가 있습니까? 좋은 게 있습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자,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미국이 좋았을 때 올라가고, 중국이 좋았을 때 올라가더라. 그럼 미중이 좋아야 올라가는데, 미중이 지금 삐리삐리하게 움직이니까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고가 권역에서 이 1945포인트, 50포인트 여기서 제가 갭이 한번 붙었댔죠. 여기 갭이 한번 붙었댔죠. 여기 요 자리를 강하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요? 지지와 저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작은 박스권에 이러면서 횡보성 양세가 건전한 조정이죠. 건전한 조정.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 눈치를 까는 거죠. 좀 넘어간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고 또다시 붙여버리고 또다시 조금 넘어간다 싶으면 또다시 팔아버리고 붙이겠죠. 그거 또 빠져버리면 조금 사주겠고 그렇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외국인들 입에 맞춰가면서 지금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 오늘 시장에서 잠깐 수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 팔고 사고 그 투신도 샀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투신이나 연기금이 어떻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어적인 스탠스를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매매를 펼쳐서 지수를 올리려는 마음보다는 이 정도 권역에서 지켜주자 이 마음이 더욱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신이나 연기금 입장에서도 지수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글로벌 증시가 방향성 못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올라갈 지수가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높은 가격에 팔게 못하게 팔도록 안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같이 볼게요. 어땠어요, 코스닥은? 맹탕이죠. 말 그대로 뭐 외국인들 매도 쳐버리고 기관도 매도 쳐버리고 투신 매도 쳐버리고 영입 매도 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제 올랐던 게 왜 올랐습니까? 어제 수급에 대한 공백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죠. 어제도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상승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개인 수급이 붙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시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수급 공백이 지금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등락 자체의 폭은 앞에서 봤던 코스보다 크지만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이 600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반복되는 양상 자체가 나타나는 게 높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평 광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대한 뭔가를 이제 맞춰가면서 지금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한다 그렇게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작은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박스권에서 조금 상단으로 이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부담을 느꼈다 근데 연기금과 투신도 적극적인 매매를 하면서 지수를 올리기보다는 에라이 그래 밑에서 받아줄게 라는 마음으로 벌리고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좀 빠지면 또 매수세로 또 외국인 또 돌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횡보성 장세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빨리 팔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제일 빨리 팔 때, 올랐을 때 제일 빨리 팔아요. 올랐을 때 언제 파나요? 오르면 곧장 팝니다. 오르면 팝니다. 오르면 막, 더 가야 되는, 더 가고 있는데 막, 팔아버립니다. 이게 한 20% 하루 만에 올라갔는데도 3-4% 올라가면 팔아버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 군단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질 때입니다. 빠지면 여기서 절대 안 팝니다. 여기서 팝니다. 거의 다 빠졌을 때. 여기서 못 팔죠. 핑계를 대요. 왜 사인을 안 주셨어요? 사인은 항상, 여기, 사인이 나갔는데 오늘 터치를 안 했다고 해서 내일 사인을 안 드렸다고 대응을 안 하면 안 되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원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항상 투자 원칙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정해져 있던 기준이 내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행보도 그래도 이 뭐 앞에서 오르는 거나 빠지는 거나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팔죠. 팔고 나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금방 승부가 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승부가 안 나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에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횡보성 장세예요. 지금은 딱 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뭐가 무섭냐면 횡보를 하니까 개별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간 종목이 보여요, 눈에. 눈에 보여. 아씨, 오늘 같은 날 시노팩스 샀어야 되는데 이카고 앉았어요. 그죠? 근데 또 빠진 종목은 잘 안 보여요. 희한한 게. 그래서 이런 종목만 보여요. 마음이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요 막 행보를 하다가 여기까지 딱 참았는데 아 이제 아예 안 되겠다 하고 요 종목을 따라서 딱 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내가 팔았던 종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사죠. 올라가면. 네. 오르면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여기서 다시 사죠. 요 박스권에 들고 있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까지 오르면 여기 다시 사죠. 이런 부분이 이제 반복되는 게 바로 횡보성 장세인데 지금이 딱 횡보성 장세거든요. 지금은 뭐랄까 이제 조금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번호표를 뽑고 조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순환매 장세예요. 순환매 장세. 어제 제가 한경TV 거기 나와서 방송에서 한 50분 방송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의료기기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인바디라든지 루트로닉이라든지 바텍 같은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 근데 시장은 지금 계속적인 순환 매장세이기 때문에 그래 얘기했죠. 그럼 오늘 루트로닉 어떻게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때까지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수급이 딱 붙으면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관이 또 들어왔네. 방송을 봤겠죠. 기관이 들어왔네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 가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되는 시점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잠깐 보시면 신라젠, HLB, 코롱생명과 반등의 시작 적어놨는데 오늘 5천원 만에 이 종목군들이 반등에 좀 성공했습니다. 일단 코롱생명과 오늘 상한가 찍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코롱생명과학을 분석을 했을 때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죠. 요건 유튜브를 또 떠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자 코롱생명과학 자 네. 여기에서 효력정지는 기각이 됐고 그죠? 아 그러면 이제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효력은. 그러니까 인보사 K에 대한 효력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팔지는 못한다, 이 말이고요. 대신에 회수는 안 해도 돼요. 폐기를 안 해야 된다. 왜? 그거에 대한 집행은 정지에 대해서 인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수하고 폐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얘기 나왔던 것이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나와가지고 인보사 K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포에 대한 바꿔서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효력은 비슷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유효성에 문제 없다는 논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갔는데 일종의 차트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 유튜브를 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붙인다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 그림 한번 그리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까지 또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
요전이 항상 밑에까지만 그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 많다면 차트에 대한 이런 패턴을 연구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먼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선매수 했던 애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3만원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여기서 내일 정도, 내일이나, 내일 금요일이죠. 또는, 보면 월요일쯤, 여기 한 28,000원, 한 27,000원까지 올라가면 일단은 한번 좀 던져줘야 됩니다. 반등 정도가 이렇게 딱 나오면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차익을 실현할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한 28,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는 뭐 유효성이 지금 논문 박사 말 100% 받아들여서 믿기 힘들어요 사실. 식약처도 속이는 애들인데 그걸 못 속일까요?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판단해서 28,000원 정도 이렇게 다음날 한번 급등 나오면 그때는 이익 실현하는 물량으로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장래적으로 어떤 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이런 법원 판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지금 당장 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접근은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신라젠이 이제 조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 2만원 정도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조금씩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반을 조금씩 붙이는데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이제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것도 그냥 바닥 권역에서 수급에 의해서 많은 물량이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매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그냥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분봉을 잠깐 보시면 자 요런 14,000원짜리 요런 자리 기준으로 지금 밑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요번에 한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가 자리에서 뽑아내면서 들어주면서 이제 뽑아냈는데요. 앞에서 떨어졌던 이 물량들이 소화를 하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하시면서 만약에 내일 15,000원 이상에서 출발해서 간다면 그냥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잡고 단기적인 반등 그렇게 한번 보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서 신규로 만약에 단타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건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요. 신라젠은 또 워낙 물려있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단타를 치는 것은 우리가 상도가 아니죠. 지금 또 물려 계신 분들도 마음을 조금 헤아리면서 지금은 좀 물량을 개인들이 조금 보유를 해야지만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HLB가 오늘 반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4만 1천원까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앞에 봤던 신라젠보다도 신라젠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HLB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HLB는 지금 여기서 이 투매가 한번 나왔던 자리잖아요. 그 여기 투매가 나오고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나온 거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움직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차트만 봤을 때는 오늘의 이 상승은 의미를 좀 둘 수 있죠. 다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지금 끊었던 고가 권역 이런 자리에서 지금 오늘도 막고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이제 뽑아냈습니다. 근데 여기 고가 권역에 대한 이런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또 만들어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신규제 저희는 진입하기 조금 어렵고 오히려 조금 차익 매물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요 42,000원대 부근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뭔가가 또 더욱더 잘 되면 좋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어가는 부분에서 신라젠이나 HLB나 코어링생명과학이 반등이 조금 나타나는 순환매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은 제한적으로 두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제약바이오는 얘기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덮친다? 닭고기 조방세. 아, 이 일본 애들은 정말 뭐랄까요. 민폐. 결국에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다. 뭐 방류를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 물고기 못 먹는다. 회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닭고기 관련주. 뭐 하림이나, 하림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랐다가 빠졌고요. 마니커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뭐랄까요, 좀 그냥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그냥 뭔가 좀 갖다 붙이는, 억지스럽지만 뭔가를 갖다 붙여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반등으로 한번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단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서 차익 매물을 뱉으면서 개인한테 떠넘기면서 나오는 전략, 이런 시장이 지금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런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또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오염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런 닭고기주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순환매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저는 조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상승은 좀 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이제 IT 장비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지만 사실 상당히 뼈아픈 조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을 같이 보시면 어제도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고 근데 오늘은 오히려 또다시 한 1에서 3%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죽었다라고 또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의 하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규적인 진입에 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움직이다가 죽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IT에 대한 종목군들 연속적인 상승을 유일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섹터군입니다. 그럼 이 섹터군 자체가 쉽게 그냥 뭔가 확 무너진다? 그냥 지수 같이 무너져버려요. 그런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제가 43,500원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를 했잖아요. 그냥 결국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양상이에요. 마찬가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힘든 71,000원 자리 자체를 밟고 넘어왔어요. 밟고 넘어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기엔 또 힘들다. 왜냐? 결국엔 여기서 넘기려면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맴돌거든요. 지금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추세가 꺾인 건 아니죠. 그냥 여기에서 이제 맴도는 과정이라 봐야 돼요. 맴도는 과정. 뭐 유진테크 이런 것들도 앞에서 강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맴도는 과정. 또 뭐 있어요? AP 시스템. 그죠? 큰 그림 안에서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계속 살아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이 IT 장비주들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포인트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자 뽑았는데 자 봐요. 이게 결국 순환매거든요. 오늘 루트로닉이 오늘 반등 이제 어제 방송에서 했죠. 하고 오늘 반등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지금은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 그 여기까지 제자리로 못 따라가겠죠. 그건 또 본인의 제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본인 자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권역, 한 만 원, 12,000원 정도 권역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주가라는 것이 한번 속도를 붙이면 쉽게 속도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주가는 한번 속도를 붙이거나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뒷파동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자, 그리고 엘컴텍, 어제도 엘컴텍 했죠. 이런 금값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바닥을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자, 결국 그림을 그리죠. 지금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자, 대한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기술력이 앞서는 것이 이런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정부의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한과학이 교구제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변화 가능성 보시고요. SNS텍. 여기 이제 장비주입니다. 고가 권역에서 제가 판단해서 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요번 토요일 강연회 있고요. 그 강연회에서 이렇게 강연회 한 여기 요 장소인데요. 또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은 마감이 됐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